혹시 나도 모르게 한쪽 다리를 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틀어진 고관절은 척추는 물론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끼쳐 통증을 유발합니다. 오늘은 골반 비대칭을 교정하는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볼게요. 자, 이번 동작은 현자세와 비둘기 준비 자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두 다리를 앞으로 뻗어서 단다아사나로 앉아서 준비를 합니다. 자, 다리를 오른쪽으로 한번 접어서 현자세를 만들어 줄 거예요. 왼발 뒤꿈치는 회음부에서 한 뼘 정도 띄운 상태에서 발바닥을 허벅지 옆에다가 붙여주고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두 무릎이 한 선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자, 오른 다리는 오른 무릎과 발 뒤꿈치가 한 선. 거기서 우리 척추를 한번 바르게 세워서 앉아볼게요. 자, 오른쪽 엉덩이가 아마 뜰 겁니다. 오른쪽 엉덩이를 들었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면서 오른쪽 골반 주변의 긴장감도 한번 풀어볼게요. 오른쪽 엉덩이를 바닥에 한번 지그시 눌러내면서 골반 위에 척추를 한번 바르게 세워주시고 양손 뒤통수 깍지를 한번 끼면서 마시는 숨 팔꿈치를 열어주고 자, 내쉬는 숨 몸통을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서 내 팔꿈치와 오른 새끼 발가락이 가까워집니다. 시선은 왼쪽 팔꿈치 넘어 천장을 바라보고요. 양쪽 어깨는 머리랑 가까워지지 않도록 어깨를 한번 끌어내리면서 숨을 한번 들어 마시고 가슴을 내밀고 내쉬는 숨 몸통을 조금 더 기울여 봅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호흡 내쉬고 복부를 당겨내며 마시는 숨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서 제자리로 돌아와 내쉬며 양손을 풀어서 제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자, 이번에는 오른 다리를 옆으로 뻗고 몸을 왼쪽으로 한번 돌려서 비둘기 준비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자, 뻗어있는 내 오른 다리가 뒤로 일직선으로 잘 뻗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정면을 바라보실 거예요. 양손을 왼다리 앞쪽 바닥을 짚어서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 마시는 숨 몸통을 한번 세워 정면을 바라보세요. 숨을 한번 들어 마시고 자, 내쉬는 숨 오른쪽 골반을 바닥으로 한번 더 지그시 눌러주고 마시고 내쉬는 숨 가능하시다면 양쪽 골반을 바닥으로 한번 눌러내 봅니다. 자, 이번엔 좀 더 가능하다면 팔꿈치를 바닥에 한번 내려주고 머리를 한번 툭 떨어뜨려서 호흡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는 숨에 골반 주변의 긴장감을 한번 풀어보세요. 자, 마시는 숨 두 팔을 한번 펴내면서 제자리 돌아오고 상체를 한번 세워냈다가 마시는 숨 몸통을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려서 다리를 하나씩 가져오며 제자리로 돌아와줍니다. 자, 이번 동작은 바타코나사나 나비 자세에 들어갈게요. 자, 두 다리를 앞쪽으로 한번 뻗어주고 다리를 바깥으로 벌려내면서 무릎을 한번 접어주세요. 발바닥끼리 합장을 한번 해주고 뒤꿈치는 당겨올 수 있는 만큼 회음 가까이 당겨와줍니다. 자, 발등 옆에 깍지를 한번 껴고 마시는 숨 엉덩이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척추를 한번 바르게 세워주세요. 자, 괄약근을 한번 조우고 무릎이 뜨지 않도록 바닥으로 내릴 수 있는 만큼 한번 내려봅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여 마시고 척추를 세우고 자, 내쉬는 숨 복부를 당겨내면서 천천히 내 허리와 척추를 펴내면서 상체를 숙일 수 있는 만큼 숙여주세요.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반만 숙여주시고요. 자, 가능하다면 천천히 조금 더 내려가면서 이마가 바닥. 내 어깨를 끌어내리면서 두 팔꿈치로 다리를 한번 꾹 눌러주고 자, 복부도 당겨주고 가랴근도 조아내면서 두 무릎을 계속해서 바닥 쪽으로 끌어내려 볼게요. 마시고 내쉬는 숨 무리하지 않을 만큼만 상체를 숙여서 호흡해봅니다. 마시고 내쉴게요.
한번더 호흡. 내쉬고. 자, 마시는 숨 천천히 몸통을 한번 들어 올려서 정면을 바라보고. 내쉬면서 양손을 풀고 두 다리를 모아서 팔꿈치끼리 맞잡아 머리 한번 툭 떨어뜨려서 편안하게 이완해 주세요. 자, 이번 동작은 우파비스타 코나 아사나입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뻗어서, 자, 무리하지 않을 만큼만 다리를 벌려주세요. 그리고 내 엉덩이살을 뒤로 하나씩 하나씩 빼서 엉덩이 뼈, 좌골뼈가 바닥에 닿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자, 두 무릎 오금이 뜨지 않도록 바닥에 한번 꾹 눌러냅니다. 그리고 내 골반 위에 몸통을 한번 바르게 세워서 정면을 한번 바라봤다가 숨을 한번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호흡하시고요. 내쉬고, 자, 이번엔 마시는 숨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만들어서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내 손으로 발끝을 한번 당겨주고, 오금이 뜨지 않게 무릎 뒤쪽 오금을 바닥에 한번 꾹 눌러줍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여 마셨다가 등과 허리를 한번 펴주고, 자, 내쉬는 숨 복부를 당겨내면서 내가 숙여낼 수 있는 만큼 상체를 한번 숙여내 보실게요. 턱끝을 한번 당겨서 바닥을 바라보고, 가능하다면 내 바닥과 이마는 5cm 정도만 떨어진 상태로 유지를 한번 해볼게요.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고, 내쉬는 숨, 내 다리 뒷면을 바닥에 한번더꾹 눌러주세요. 자, 마시는 숨, 천천히 상체를 한번 일으키고, 정면을 바라봤다가, 양손을 풀어서, 천천히 한 다리씩 한 다리씩 가져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이번 동작은 더블 피존 자세와 소머리 자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매트에 앉으신 상태에서 두 다리를 앞쪽으로 뻗어주고, 두 다리를 접어보세요. 그리고 내왼 다리를 접어서 오른 무릎 아래쪽에 왼 발목을 가져와서 무릎과 뒤꿈치가 한 선에 올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왼 다리 위에 오른 다리를 올려서 포개줍니다. 마찬가지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무릎과 발 뒤꿈치가 한 선, 내 종아리끼리 겹쳐질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자, 힘드신 분들은 발등을 얹어주세요. 자, 괜찮으시다면 발목을 얹어서 발끝을 당겨 발바닥이 측면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네, 왼손은 오른 발목을 잡고 오른손은 무릎을 한번 짚어서 마시고 내쉬는 숨에 내 무릎과 발목이 만날 수 있게 한번 지그시 눌러볼게요. 숨을 들어 마셨다가 무릎을 들고 내쉬는 숨 무릎과 발목이 만날 수 있게 붙여주고 한번더 갈게요. 마시고 자, 내쉬고 내 무릎과 발목이 만나시는 분은 팔꿈치도 오른 다리 위에다가 한번 얹어봅니다. 그리고 마시는 숨 등을 한번 펴내고 좀더 가능하다면 팔꿈치도 바닥에 한번 내려서 내 몸통에 한번 긴장을 풀고 머리도 툭 떨어뜨려 볼게요. 마시고 내쉬는 숨내 오른쪽 엉덩이 뒤쪽에 오는 자극을 한번 바라볼게요.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호흡하셨다가, 내쉬고, 자, 마시는 숨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며 두 팔을 펴내고 다리 위쪽에 손을 얹어서 상체를 한번 세워줍니다.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더 꼬우셔서, 자, 두 무릎끼리 포개질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 옆쪽에 발 뒤꿈치가 올수 있게 만들어 소머리 자세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양손은 발 날을 잡아주고요. 두 엉덩이 좌골뼈가 바닥에 있을 수 있게 만들어서 내 골반 위에 척추를 한번 바르게 세워 보세요. 숨을 한번 크게 들여 마셨다가,
자, 내쉬는 숨에 두 허벅지 안쪽을 한번 조아내보고, 마시고, 자, 내쉬는 숨 복부를 당겨내면서 천천히 내 상체를 숙여낼 수 있는 만큼 한번 숙여봅니다. 복부랑 허벅지가 만날 거고요. 머리를 한번 툭 떨어뜨려서, 오른쪽 엉덩이가 뜨지 않도록, 그리고 내 오른쪽 엉덩이 뒤쪽과 엉덩이 옆쪽에 자극을 한번 느껴보세요. 마시고, 내쉬는 숨, 오른 엉덩이를 좀더 지그시 눌러내면서 유지. 한번더 호흡하고, 내쉬고, 자, 마시는 숨, 천천히 상체를 한번 들어 올려서 정면을 바라봤다가, 두 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뻗어내면서 제자리로 돌아와 단다아사나로 앉아줍니다. 자, 이번 동작은 도마뱀 자세입니다. 우리 테이블 포즈를 한번 만들어서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 정렬을 한번 맞춰줍니다. 자, 오른발을 오른손 새끼손가락 옆으로 가지고 와볼게요. 발끝을 살짝 바깥으로 열어낸 상태로 만들어주고, 내 왼발끝을 꺾어서 왼다리를 쭉 뒤로 한번 뻗어내봅니다. 그리고 왼쪽 무릎을 다시 바닥에 한번 내려놓고, 왼발등도 바닥. 숨을 한번 들어 마시고, 자, 내쉬는 숨 골반을 바닥으로 한번 천천히 한번 내려보실까요? 가능한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자, 왼쪽 허벅지 앞쪽을 늘릴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앞쪽에 긴장감을 풀어내면서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 숨에 왼쪽 골반을 지그시 낮춰내면서 내 오른손은 오른 무릎을 한번 짚어볼게요. 내 왼손은 바닥을 밀어내면서 왼쪽 어깨를 오른쪽으로 한번 밀어내며 시선을 오른쪽으로 한번 바라봐주고, 숨을 한번 들어 마시고, 내쉬는 숨 오른손으로 오른 무릎도 한번 바깥으로 밀어내주세요. 가능한 만큼. 자, 왼쪽 골반에 긴장을 풀고 허벅지를 바닥으로 천천히 끌어내려 보셨다가 마시고 내쉬고 오른 무릎을 좀더 밀어내보고 자, 거기서 시선 뒤쪽 멀리 한번 바라보셨다가 가능하시다면 왼다리를 접어서요. 오른손으로 왼발등도 한번 잡아볼 거예요. 그리고 숨을 한번 들어 마시고, 자, 내쉬는 숨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천천히 당겨 올수 있는 만큼 당겨 와주세요. 그래서 왼쪽 허벅지 앞쪽에 늘어남도 한번 느껴보고,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호흡, 내쉬고, 자, 천천히 오른손을 풀어서 바닥을 짚어주고, 내 오른발을 뒤로 보내서 엉덩이 뒤꿈치 아기 자세로 양팔을 쭉 뻗고 이완해줍니다. 자, 이번 동작은 아난다 발라아사나입니다. 매트에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주세요. 턱끝을 쇄골 쪽을 당겨주고 양쪽 어깨도 한번 슥슥 끌어내려 볼까요? 자, 복부 당겨서 두 다리 천천히 천장을 향해 한번 들어 올려 볼게요. 자, 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 벌려주고 발끝을 몸쪽으로 한번 당겨 볼게요. 자, 두 무릎도 살짝 접어내면서 두 팔이 무릎 안쪽으로 들어가서 새끼 발 날을 잡아줍니다. 내 무릎과 발 뒤꿈치는 한 선에 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자, 내쉬는 숨두 무릎을 바닥 쪽으로 한번 끌어내려 주세요. 턱이 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주고, 어깨도 으쓱되지 않도록 끌어내려 줍니다. 마시고, 자, 내쉬는 숨 꼬리뼈도 뜨지 않도록 바닥에 눌러내면서 두 무릎 가슴 옆 바닥 쪽으로 내려 줍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고, 발바닥은 계속 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마시고, 내쉬고, 내 허벅지 뒤쪽과 골반 주변이 시원해질 수 있도록.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자, 천천히 양손을 풀어서 두 다리를 천장으로 들어 올리고, 양손은 골반요. 턱끝을 한번더 당겨냈다가 두 다리 모아주고요. 발끝을 한번 당겨서, 네, 두발 뒤꿈치가 무겁게 천천히 뒤꿈치가 바닥 쪽으로 복부의 힘으로 내려가 볼 거예요. 천천히 두 다리를 골반 넓이 벌리고, 양손을 뒤집어 손바닥 천장, 두 눈을 가볍게 감고 편안하게 이완해 줍니다.
속도가 어떠셨나요? 틀어진 골반을 바로 잡으며 심신의 안정과 함께 몸의 근력과 유연성을 키우는데도 꾸준히 도움이 되니까요. 꾸준히 따라해보시기 바랄게요. 활기찬 하루를 위한 와요.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